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하나 마이크론이요. 하나 마이크론이고요. 메스꺼람 비중이요. 예, 24,000원에 30%예요. 24,000원에 30%요? 예.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반도체 딱 끝물에 올라타셔가지고 물린 케이스거든요, 이게. 그래서 뭐 사실 이렇게 되면은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특히나 비중이 10%나 뭐 5%대, 뭐10% 이하대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가 가벼우니까 하기가 좋은데 30%나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비중이 이제 밑에서 더 늘어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그리고 매수하신 금액만큼 추가 매수하지 않으면 매수가를 좀 획기적으로 내려내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게끔 매매를 하신 겁니다, 이거는. 누가 아무도 이렇게 시킨 거 없잖아요, 그죠? 예. 그냥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매매가 정말 곤란하게끔 해버린 거는 이제 본인 탓이 돼버리다 보니까 이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해결책을 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본전 탈출을 조금 포기하시는 게 일단은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 이미 일이 이렇게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본전 탈출은 좀 포기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일단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이 회사가 반도체 장비 업종으로 이렇게 엮여 있는 기업이잖아요. 뭐 패키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뭐 후공정 장비 쪽으로 이렇게 엮여 있는 기업인 것 같은데 실적이 지금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앞으로 성장을 안할 산업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만 앞으로 성장 안할 산업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반도체가 작년에도 좋은 산업이었고, 재작년도 좋은 산업이었고, 10년 전도 좋은 산업이었고, 20년 전도 좋은 산업이었어요. 그죠? 매년 매 순간 안 좋았던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산업만 본다면은 매년 매 순간 좋았던 산업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안 좋은 산업이라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마는 과거에도 좋았던 기업이 주가만 이번에 많이 올라왔을 뿐인 거예요. 뭐 AI니 뭐니 하면서 엔비디아가 주가 올라갔을 때 같이 따라 올라가고 이렇게 힘을 좀 입어가지고 올라간 케이스라다 보니까 사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버블이라고 하거든요. 예전에 우리 버블닷컴 시절 때도 마찬가지죠. 닷컴 버블 때 그때 생각 한번 해보시면 인터넷 기업이 그때 뭐 전망이 안 좋았습니까? 지금도 인터넷만 쓰는데 그때도 전망이 좋았고 지금도 좋았지만 너무 주가가 과하게 올라가 버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부 다 그때 올라갔던 주가를 회복하지도 못하고 바닥에 기어다니고 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든다면 하나 마이크론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건 그냥 하나 마이크론 이야기가 아니라 주식의 원리를 조금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주식하실 거니까 계속 그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지금 잘 보시면은 20만 원대에 올라왔어요. 하지만은 닷컴 버블 때 70만 원까지 갔어요. 지금 차트 보시면은 요 앞에 엄청나게 올라간 거 보이세요? 네. 과거에 SK이닉스가 이만큼이나 올라갔던 적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큼이나 거품을 올려 땡겼어가지고 올라갔었는데, 닷컴버블 빠지면서 그렇게 전망 좋은 반도체가, 저때 뭐 이제 우리가 인터넷 처음 보급되고 컴퓨터 처음 보급되기 시작한 99년도인데, 99년도에 컴퓨터 있던 집이 몇 군데나 있었겠습니까? 이제 뭐 PC방도 처음 생기기 시작했고, 반도체가 얼마나 많이 팔리기 시작했겠습니까? 저때 이후로 얼마나 많은 기술 개발이 있었어요. 우리 그때 뭐 1메가짜리 디스켓 썼던 거 기억나는데, 그런 거 아니라 지금 뭐 1테라짜리 USB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때까지 주가가 못 갔어요, 아직도. 그 이유가 뭐냐면, 거품이 생겨버리게 되면은 미리 앞으로 올라가야 될 주가를 전부 다 끌고 와가지고 지금 다 올라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한번 급등 나와버리게 되면은 내려간다면 쉬어가는 타이밍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반도체가 좋네, 마네, 슈퍼사이클이 왔네, 이런 타이밍에 투자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좋다 좋다고 할 때는 모든 돈들, 세상의 모든 돈들이 관심들이 전부 다 이런 반도체 관련주로 가기 때문에 주가가 안 비쌀래야 안 비쌀 수가 없어요. 그냥 제일 비싼 자리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24만 원 제일 고점 라인 때 30%나 비중을 실어 놨으니 이거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본전은 포기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시간을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은 손절을 각오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시간 투자하실래요? 시간 투자라고 하면 거의 뭐한 5년에서 10년 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뭐 손쓸 수가 없어요. 근데 손절 각오하신다면 시간은 좀벌수 있습니다만은 손절을 조금은 해야 될 겁니다. 뭐 어떤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손절하는 게 손절하는 게 낫겠어요? 그러면 손절을 할 거면 이제 전략을 우리가 짜기 시작할 겁니다. 시간을 투자할 거면 그냥 냅두면 돼요. 완전히 그냥 박살날 때까지 내버려두면 돼요. 그때서야 추가하면서 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건 손절할 가능성, 손절할 생각이 좀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단기적으로 이게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안 나올 것 같고 12,000원대에서 만 원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간다면 지난번에서도 반등이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저 언저리쯤에서 반등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기까지 내려왔을 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할까 말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한때 핫했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에코프로 지금 추가한 사람, 추가 매수한 사람들 전부 다 힘들어가지고 고통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추가 매수라는 것은 사고 난 다음에 올라갈 걸 기대하는 건데 조금 떨어졌다고 추가 매수, 조금 떨어졌다고 추가 매수, 조금 떨어졌다고 추가 매수 했는데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즐거울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지는 해는요 반등이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 때 반도체가 반등이 잘 안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2,500원대에서 10,000원대까지 내려갔을 때 저 자리에서 최소 6개월 정도는 지켜보다가 자리를 좀 잡으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해서 반등 때 손절할지 아니면 추가 매수 없이 반등 나왔을 때 18,000원에서 12,000원까지 올라오면 그때 손절하고 나갈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전화 연결을 12,000원에서 10,000원대 전화하셔가지고 손절 각오하시고 최소 한 30% 정도 손절한다고 각오를 하셔야 탈출이 조금 수월해집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전략을 짜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12,000원 내지 10,000원까지 내려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